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. 우연히 찾아간 미용실에서 장난을 치며 다가온 그녀와의 첫 만남으로 잠깐씩 들러보고 싶은 장소가 생겼습니다. 어! 아, 또. 어, 왔어. 조금만 기다려. 잠시만요. 네. 우와. 어, 뭐지? 이거 보면서 좀만 기다려. 근데 이제 말 편하게 하는 사이가 됐나? 어머, 저런 걸 왜 줘? 아, 윙크하고. 아, 너무 싫다, 근데.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. 아이고. 이게 뭐야? 대성 오프? 63,000원? 왜 지원들이랑 나중에 정산 받았어. 무슨 족발집에서 6만 원이나 썼어. 그것도 부식비 나중에 받았어. 일단 카드 쓴 거지. 아유, 카드값 검사하시네. 이건 또 뭐야? 35만 원? 네? 예? 어디다 35만 원을 썼지? 어디서? 미용실? 미용실? 아, 미용실에서. 남자 머리 하는데 그치? 어떻게 이런 요금이 나와?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아. 머리를. 아, 나 두피 케어 끊었어. 아, 두피. 아, 두피 케어. 두피 케어? 여자인 나도 돈 없어서 파마를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형편에 지금 이건 말이라고 해? 그러니까. 나 아토피 심해져서 원형 탈모 생겼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? 그건 당신이 맨날 밀가루 음식이나 먹으니까 그렇지. 지금도 봐봐. 밥 차려준다고 해도 굳이 라면을 먹잖아. 아, 당신 귀찮을까 봐 그런 거지. 씹어먹고 싶으면서. 주말에 올라오기만 하면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 점점 올라오는 횟수가 줄게 됐죠. 아, 몰라요. 아예 그냥. 아. 아이고. 나왔어. 그건 뭐야? 어, 맛있겠다.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? 어머. 우리 동생이 누나 취향을 딱 맞추네. 어, 연상. 누나는 무슨 몇 살 차이 난다고. 그런가? 오늘은 그냥 다듬어줘. 다듬어줘? 응. 뭐야, 다듬을 것도 없는데. 보고 싶어서 왔구만. 아, 뭐야? 단추 떨어졌네. 자기 와이프는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뭐해. 봐사. 어? 아니, 입고 있는 채로 바느질 할 순 없잖아. 아, 쳐다보지 마. 뭐야. 자꾸 그러니까 더 보고 싶네. 어머. 여보세요? 아, 죄송해요. 오늘 영업 끝났어요. 아, 하트까지 날리고. 아, 근데 나 저분의 진짜... 저런 스킬은 좀 배울 만하다 생각해요. 아니, 저건 타고나는 거예요. 어, 저거 잘못 배우면은 되게 보기 흉해요. 맞아. 아, 진짜 오늘 영업 끝났어요.